게 정은지라고. 네. 아, 동지구 다케 나왔어요? 아니요,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정은지. 초등학교 저는 이게 어떻게 처음 봤냐면 이게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나디근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혜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정은지인 거예요. 그래서 봤냐고, 혜림 봤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 그 맞지 이러니까 맞지 이러니까 걔가 맞다고 종아가 어, 내 동창이야 알까? 만나봤어요 방송에서?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제 뮤직뱅크에서 한번 아는 척을 못하겠더라고. 그때는 한참 선배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 동창이 큰 역할을 한 거니까. 그렇죠. 정은지 형은 예체능을 봤을 수도 있어. 그치. 오 좋다. 오 초등학교 동창이네.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볼 들어와 있네. 아, 야 한번 응원 오라 그래. 좋다 야. 혜림아 응원 한번 와 그래. 혜림아. 사투리로 하라니까. 사투리로 하라니까. 아 은지야. 내 종아다. 아우. 너 보고 있나? 네. 우리 친구 맞지? 우리 친구 맞지? 앞으로 꼭 방송국에서 보면 인사할게. 야야야. 남녀 성대결에서 예. 이런 어떤 박진감. 네. 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조금씩 활발해지는 조사입니다. 자, 조사님! 자, 샷! 자, 샷! 자, 샷! 아! 우와! 우와! 김승현 선수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 리우 올림픽 준비하고 있는 여자 국가대표 김성연입니다. 그걸 보고 연습한 것처럼 눈웃음이 네, 웃을 때 너무 예뻐요. 제가 막 이봐봐 이봐봐 알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네. 도대체 모르겠네. 예, 그래가지고 뭐 방송 나간다면 뭐 미소천사. 카메라도 너무 잘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예체능 쪽에 아는 지인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건 다른 분들 한 얘기고 본인이 봐도 본인이 신문보다 텔레비전이 더 낫다가요. 한 10배나 더 잘 나가. 한 10배나 더 잘 나가. 네라서 그때는 좀 이뻤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 이쁘셨었어요. 네. 네? 전국에서 고교 이제 전국대 나가면 이쁘셨었어요. 어떻게 알아? 전 거짓말. 전 같이 이제 그거 좋아했어요? 그거 좋아했어요? 존경했습니다. 야, 너 귀가 뭐야? 야, 귀에 불 난 줄 알아. 빨개졌거든요. 그래요. 선택해 아, 이거는 자. 뭔가 있어 뭐 크실 수도 있고요, 진짜. 아니면 너무 미안해서일 수도 있고요. 예. 과연 좋다의 첫인상 선택은 아, 저 어디 가지? 지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야, 성향선이네 이게. 야, 성향선이네 이게. 예. 신기해라. 나갈래? 나갈래? 좋아. 제가 연애 경험이 이제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네. 근데 저는 그런 건 거의 신경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많이 맞추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헤어질 때 왜 헤어졌어요? 바람 폈어요. 누가? 네, 여자가. 그지? 맞지? 그지? 맞지? 자기야 어디야? 아, 나 지금 여기 친구, 아, 동생들이랑 있어. 후배? 여자? 말렸다. 후배 동생이지. 후배? 여자? 말렸다. 후배 동생이지. 끝났어. 후배 동생, 후배 동생. 후배고 동생이고 여자라며. 내 주변에 화났다. 뭐해?
어, 그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집에 들어갈게. 네. 지금. 너한테 가도 돼. 지금 와 나한테. 어 그래. 알겠어. 뭐야?